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파일 관리 실태와 그리고 임시 파일과 관련한 몇 가지 개념 정리와 그동안 제가 보아온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윈도우에 윈도우 탐색기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맥에서 파인더와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선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환경에서는 많은 수가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품 파일 또는 관련 문서들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작가분들이나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형태는 미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업무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술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기록과 아카이빙에 있어서 예술 작품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지, 영상과 같은 매체의 기록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의 업무 작업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정교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술 외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미술계의 본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장 원초적인 소스 생산자들인 작가들과 그 소스를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들. 여기서 이용자들은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될 겁니다. 또는 독립기관이나 단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국내 미술계에서의 이루어지는 업무 형태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 갤러리나 미술관 측에서 오픈에 사용되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접근해서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문서 포맷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미지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작품 이미지에 대한 품질은 어떤지 심심할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환경에 익숙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작가분들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회작가인 방정화 작가 자료를 보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정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넘게 모니터링하며 봐온 국내 작가분들의 데이터 관리 환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작가분들은 자료를 저장하는 분류 방식에 있어서도 미술을 전공해서인지 감성적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방정화 작가님의 자료 대다수는 한글로 작성이 됐고요. 물론 텍스트 문서들이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글과 워드를 기반으로 문서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저는 지금 한개 폴더 상위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식의 폴더 구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이 폴더들 하위 구조에는 작품 파일도 있을 거고, 문서 파일도 있을 거고, 작업이나 활동과 관련한 여러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전시에 어떤 작품이 나갔는지, 해당 전시를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폴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몇 년도 작품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그건 오직 작가분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하위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2013 데스크탑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고, 2013 전시 및 활동이라는 폴더가 있고, 또 백업 2010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폴더 구조를 사용하시는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작가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작품 이미지를 찾아서 외부로 발송한다거나 또는 작품 이미지를 찾아서 출력을 한다거나 할때 어떤 것이 원본 파일인지 작가분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매년 쌓이는 자료들이 특별한 체계 없이 무작정 저장되다 보면 10년, 15년, 20년 이상 활동을 하다 보면 작가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류를 해야 하는데요. 방정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대략 7개월 전부터 그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해온 연수가 길다 보니 이 분류 작업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 다룰 주 내용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도 시간적으로 좀 길어서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회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시죠. 직접 촬영하시는 작가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 촬영하는 분들께 의뢰해서 작품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작품 파일 이미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들어진 이미지가 작가분들의 아주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또는 무지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떤 회화 작가분과 이야기하면서도 이미지 파일의 품질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렸을 때 자신은 외부에서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이용할 때마다 단순히 이미지 사이즈만을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과 관련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데이터를 보아오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 작가분 또한 촬영된 작품 파일 이미지의 품질 손상 비율이 전체 작품 파일의 9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작품 이미지 파일을 손상을 가한 예인데요. 이런 손상이 이 작가분이나 몇몇 작가분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온 내용들을 통해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내 활동 중인 회화 작가분들의 95% 이상의 작가분들은 품질 손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작가분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 손상을 가하는 범인이 자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적 문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이미지가 어떻게 품질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아주 단순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열었습니다. 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각각 세 개의 다른 프로파일로 저장한 예인데요. 모두 오픈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 크기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고요. 어떠한 컬러 변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미지 컬러 프로파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구분됐을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이미지 컬러가 각각 다릅니다. 왼쪽 이미지는 어도비 RGB 프로파일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가운데 이미지는 CMYK 프로파일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sRGB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어도비 RGB, CMYK 이미지, 그리고 sRGB 이미지. 각각 컬러가 다릅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의 차이를 뒀을 뿐인데 이미지의 컬러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컬러 변형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개의 이미지를 닫고 어도비 RGB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만 남겨뒀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작가분과 대화하면서 자신은 외부 촬영된 작품 이미지를 전달받고 나서 포토샵에서 여러 컬러 조정이라든가 뭐 밝기 조정 등의 편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만 조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작가분들이 작품 이미지를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정해 가면서 외부로 발송한다든지 또는 인쇄나 출력 등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가 조정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고 세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이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덧붙여 저장하는 겁니다. 방금 사이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저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이즈를 조정하기 전에 이미지가 최초 원본 파일이라면 방금 사이즈를 줄인 이미지를 그 원본 파일에 덧붙여 저장하는 겁니다. 사이즈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품 사이즈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건또 어떤 의미인가요? 원본 파일의 출력 사이즈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원본 파일의 품질 손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로 많은 수의 작가분들이 외부 자료 발송이나 뭐 출력, 인쇄 등등의 목적으로 수정을 했을 때 덧붙여 저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덧붙여 저장을 하는 순간 원본 파일은 더 이상 그 최초의 원본 파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작품을 재촬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어도비 RGB로 저장된 이미지인데요. 어도비 RGB로 저장된 이미지를 sRGB로 바꿨을 때 현재 보이는 이 이미지의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어도비 RGB 이미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sRGB 이미지로 바꾸게 된다면 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단순히 이미지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작품 이미지 파일은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도비 RGB 프로파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sRGB 프로파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지의 컬러가 변하는 것을 보셨죠? 포토샵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CMYK 프로파일을 다뤄보겠습니다. CMYK 프로파일도 작가분들이라면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CMYK 프로파일은 인쇄 쪽과 거래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파일이죠. 그런데 작품 원본 파일이 CMYK 프로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미지를 CMYK 프로파일로 변경했을 땐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미지의 컬러 모드에서 CMYK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sRGB 프로파일의 이미지를 CMYK로 변경했습니다. sRGB, CMYK,
CMYK, sRGB, CMYK. 최초 어도비 RGB 프로파일이 sRGB 프로파일로 변경됐고, 그리고 다시 CMYK로 변경됐습니다. 이미지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컬러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파일을 저장하게 된다면,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포샵을 닫는 순간, 여러분 작품 이미지 파일의 최초 원본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손상은 복구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작가분 또는 이미지를 다루는 미술 쪽 관계자분들이라면,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포샵에서 오픈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린 이미지의 하단 도큐멘트 사이즈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도큐멘트 프로파일로 변경해 보십시오. 열려있는 이미지가 어떤 프로파일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분들이 외부 작품 촬영을 맡기게 된다면 최초 촬영 이미지는 어도비 RGB 프로파일로 저장되어서 작가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작품 이미지 프로파일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장된 전체 작품 이미지의 프로파일이 무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품질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인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RGB, sRGB, 그리고 CMYK, 이 컬러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컬러 프로파일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의 컬러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흔히 이야기했던 어도비 RGB 그리고 sRGB 프로파일들이 어떤 컬러 영역, 일종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와 범위를 갖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의 규모적인 부분입니다. 어도비 RGB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어도비 RGB가 무엇인지 또 어떤 컬러 영역으로 정의되는지 바로 그 정의되는 컬러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도비 RGB는 이런 컬러 영역의 그릇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RGB와 sRG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sRGB 프로파일도 보이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끄고, 켜고,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어도비 RGB 프로파일의 영역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sRGB, 즉, 안에 보이는 컬러 영역이 sRGB고, 선으로 표시된 바깥쪽 영역이 어도비 RGB의 컬러 영역입니다. 대충 보기에도 어도비 RGB의 컬러 영역이 sRGB 컬러 영역보다 더 넓구나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이 sRGB 컬러 영역보다 더 넓은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의 컬러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촬영된 디지털 이미지가 아주 많은 컬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sRGB보단 어도비 RGB 컬러 그릇에 담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도 sRGB 영역을 넘어서는 컬러 영역들이 있는 경우에는 sRGB 컬러 프로파일로 저장되는 디지털 이미지보다 어도비 RGB 컬러 프로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나 프로그램들이나 그리고 출력에 이용되는 프린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니터는 어도비 RGB 컬러를 보여줄 수 있게 됐고 프린터는 어도비 RGB 컬러 영역까지 출력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sRGB를 표준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표준이라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현재는 수많은 기기들이 이미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을 정의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흔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디지털 카메라가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을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어도비 RGB 컬러 영역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그래픽을 다루는 대부분의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은 sRGB뿐만 아니라 어도비 RGB 컬러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모니터들이 이미 sRGB 수준을 넘어서 어도비 RGB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린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파인아트 프린터들이 어도비 RGB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굳이 원본 작품 이미지와 더 유사한 컬러로 저장할 수 있는 어도비 RGB 컬러를 놔두고 더 좁은 sRGB 컬러 프로파일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어도비 RGB는 sRGB에 비해 모든 컬러 영역에서 더 넓은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 그리고 노란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sRGB와 dRGB의 컬러 영역 차이가 매우 크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우스 포인트를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원본 작품을 촬영을 했을 때, 촬영된 작품의 컬러 중 하나가 이 위치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드벨집에서는 그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RGB에서는 그 컬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sRGB의 컬러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프로그램들에선 그 컬러를 가장 근사값에 위치하는 컬러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컬러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 위치에서 표현되어야 할 컬러가 다른 위치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디지털 이미지의 품질 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컬러 손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선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초 촬영된 원본 컬러가 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미지의 컬러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가서 포토샵으로 오픈하고요. 포토샵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오픈했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어도비 RGB로 촬영이 됐고 어도비 RGB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어도비 RGB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의 프로파일을 강제로 sRGB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컬러 프로파일 변환 메뉴를 통해서 sRGB 프로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화면상에선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토샵의 히스토리 메뉴를 통해서 전, 후를 비교해 볼 때, 우측 상단에 보이는 히스토그램을 잘 보십시오. 히스토그램에선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본 이미지에선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과 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전, 후.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sRGB로 변환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요. 하나는 어도비 RGB고 하나는 sRGB입니다. 이 파일들을 방금 전 보셨던 프로그램에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컬러 프로파일 영역은 제외하고요. 이미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도비 RGB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이런 컬러 영역을 갖는 작품 이미지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더 확대해서 보면, 네. 각각의 컬러가 이런 영역으로 정의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규모적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어드벨집이 컬러 영역이었고요. 이제 sRGB로 저장한 이미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표시한 이미지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sRGB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다시 어도비 RGB 이미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도비 RGB로 저장한 이미지의 컬러 영역이 sRGB로 저장한 컬러 영역보다 넓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 영역적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하나의 이미지가 어드벨집으로 저장되느냐, sRGB로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되는 컬러 영역의 정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에 보이는 이 부분에 있는 컬러의 정보가 어드벨집에선 표현이 가능하지만 sRGB로 저장했을 때는 컬러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컬러 영역이 좁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초 촬영된 원본 작품의 컬러가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이미지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규모가 작습니다. 어떤 규모가 작냐? 컬러 정보의 규모가 작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컬러로 저장이 됐는데 그것을 sRGB로 저장을 하게 되면 컬러 정보에 대한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컬러의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sRGB 프로파일을 현재 열려 있는 이 이미지 컬러 영역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sRGB로 저장된 이미지 위에 sRGB 컬러 영역을 덧붙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sRGB로 저장된 저 이미지의 컬러 영역이 sRGB 컬러 영역 내에 대부분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촬영된 작품 이미지 파일인 어드벨 RGB로 저장된 이미지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촬영된 이미지는 어드벨 RGB 컬러 프로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sRGB 컬러 영역 내에서 오픈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에 뭐가 튀어나오죠. 다른 부분을 보면 붉은색이나 노란색, 초록색 계열엔 이상이 없는데 초록색과 푸른색 계열의 컬러 일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최초 촬영된 작품 이미지는 sRGB 컬러 영역에선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손실이라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작품 이미지를 sRGB 매체, 저렴한 인쇄 매체나 저렴한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작품 이미지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화면에 표현된 것은 작품 이미지가 sRGB 컬러 영역에서 일부분 손상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작품 이미지는 sRGB가 아니라 어도비 RGB로 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도비 RGB를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와 고품질 인쇄 매체를 이용해야만 원본 작품 이미지와 더욱 유사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미지 컬러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의 투명도를 조절해보면 촬영된 작품 이미지의 컬러 영역이 어도비 RGB 컬러 영역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없이 전체 컬러가 어도비 RGB 컬러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도비 RGB를 저장을 해야만 촬영된 작품 이미지의 컬러 정보 전체를 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오픈해 볼까요? 이번에는 컬러가 아주 단순한 이미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인데요. 이 작품 이미지가 각각 어떤 컬러 영역 차이를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도비 RGB로 저장된 이미지를 오픈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런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샵으로 보셨던 작품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컬러 영역도 매우 단순하죠. 대부분 붉은색 계열의 컬러를 갖고 있는 작품 이미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RGB로 저장된 이미지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sRGB로 저장한 이미지를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겹쳐 보여서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RGB로 저장한 컬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sRGB로 저장한 컬러 이미지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도비 RGB로 저장된 컬러 이미지의 영역이 sRGB로 저장된 컬러 이미지 영역보다 넓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sRGB 컬러 프로파일과 대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sRGB를 저장한 이미지를 sRGB 컬러 프로파일과 대치시켜서 규모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이미지는 sRGB를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RGB 컬러 영역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컬러 정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정확히 확인되시죠? sRGB로 저장된 컬러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sRGB 컬러 영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미술작품 재료들은 재료 자체가 sRGB 컬러 영역보다 더 넓은 컬러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 재료 자체가 sRGB 컬러 영역보다 더 넓은 컬러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촬영한 작품 이미지 또한 sRGB 컬러 영역 내에서 정의 내리기엔 더 넓은 컬러 정보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어도비 RGB로 저장된 최초 작품 촬영 이미지는 어떨까요? 최초 촬영된 작품 이미지는 방금 보셨던 sRGB로 변환된 작품 이미지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대부분의 회화 작품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회화 작품을 촬영했을 때그 촬영된 디지털 작품 이미지가 어도비 RGB 컬러 영역 내로 정의되고 어도비 RGB 컬러 프로파일로 저장이 됐을 때는 그 원본 파일들은 sRGB보다 더 넓은 컬러 영역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이 sRGB 컬러 영역 내로 저장하기에는
더 넓은 컬러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작품 이미지들을 SRGB로 저장했을 때 저장하는 순간 바로 컬러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었어야 할 컬러들이 강제로 sRGB 컬러형 내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회 작품은 sRGB가 아니라 AdvRGB 컬러 프로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품 또한 AdvRGB 컬러형 내에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없죠? 컬러 프로파일과 이미지의 컬러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단순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AdvRGB 컬러 프로파일은 sRGB 컬러 프로파일보다 더 넓은 컬러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 이미지 대부분은 sRGB보다 더 넓은 컬러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작품 이미지를 sRGB로 저장하게 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sRGB로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디지털 작품 이미지는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sRGB가 아니라 AdvRGB 컬러 프로파일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작품 이미지가 sRGB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단순히 포토샵에서 AdvRGB로 변환한다고 해서 처음 작품 이미지의 퀄리티로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저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벗어나는 것은 삭제되는 겁니다. 한번 잘려나간 이미지를 단순히 그릇만 늘린다고 해서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큰 대접에 담겨 있는 물을 작은 밥그릇에 담을 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흘려지는 물들이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밥그릇에 있는 물을 대접에 담는다고 했을 때 처음 대접에 담겨졌던 물의 양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많은 작가분들이 sRGB 프로파일로 작품 이미지를 저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작가분들이 포토샵을 이용하시면서 포토샵의 컬러 세팅이라든가 이미지에 저장된 컬러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하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미지의 사이즈만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포토샵의 컬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프로파일로 저장된 이미지인지 확인 없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포토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작품 이미지는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컬러의 손상이고 퀄리티의 손상입니다. 포토샵에서 컬러 조정 작업을 할때한번 조정된 정보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지 못합니다. 앞서 제가 작은 밥그릇과 큰 대접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려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체적인 통일성에서 비슷하게 보여질 뿐이죠. sRGB로 저장된 이미지를 강제로 AdvRGB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상태의 AdvRGB의 컬러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장된 프로파일의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 한번 잘려진 작품 이미지 컬러 영역은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잠시 보았던 방정환 작가님의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환 작가님은 오랜 기간 작업을 하시면서 또 여러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하드디스크와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면서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고 원본의 위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구분이 되질 않았고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일률적인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작가님은 그 분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작품 파일들이 퀄리티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 원본 퀄리티로 되돌리기 위해선 작품을 재촬영한다거나 필름으로 촬영된 작품이 있는 경우에 재스캔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작가 스스로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 인력을 위해선 또한 비용이 들게 되죠. 회화 작가인 방정화 작가님의 한 예를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오직 한 작가분의 예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회화 작가분들이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작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활동 대부분에선 원본 작품이 아닌 작품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국내 미술에선 작가분들의 데이터를 보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보존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작가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작가분들, 그리고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엔 익숙치 않다. 이미지나 매체를 기본으로 하는 오피스 환경에 있으면서도 텍스트 위주의 사용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보 전달 차원에서의 중요한 이미지를 다루는 환경에서
원작품 생산자이면서 이미지 생산자인 작가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활동에 있어서는 공개되어야 할 자신의 자료들을 자신 이외의 타인이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교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어떤 이미지 파일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CMYK 프로파일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CMYK 프로파일 영역 밖으로 뻗어나가 있는 이미지들을, 그 이미지 파일들의 컬러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가든 또는 갤러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미술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졸업 준비생들이든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작가분들은 자신의 작품 이미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존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남겨져 있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오직 작가의 책임하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작가가 아닌 미술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이라면 국립현대에서 담당을 해야겠죠? 미술관에서는 미술작품과 관련한 아카이빙에 대해 고민하시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초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는 미술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작가들에게서 생성이 됩니다. 미술관에서조차 그 자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한 작가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에 익숙치 않습니다. 컬러나 매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그와 관련해서 작가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유일한 책임을 작가분들에게만 강요한다면 현재 작가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수많은 실수들이 미래에도 반복될 겁니다. 작가분들, 그리고 갤러리들, 그리고 미술관들, 그와 관련해 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이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바로 수정하셔야 합니다.